12월의 첫 주말인 오늘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4.4도까지 내려갔고요. 현재는 영상 6.6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온화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곳이 많고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는 1cm 미만이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저녁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불 등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여전히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을 맞아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이후 수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